뭐 오늘 득점 4득점에 그치기는 했지만 4어시스트를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김정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예. 자 이제 마지막 4쿼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점차 김한별의 단숨에 골밑까지 인사이드 공격 강했습니다. 김소니아 지금 두 선수원에 또 충돌이 네, 있었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터치아웃이 김한별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 김한별 선수의 마지막 선 터치아웃이 됐군요. 저희가 김정훈 선수, 배윤 선수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김한별 선수와 김소년 선수 두 선수 간의 매치업도 정말 치열합니다. 네, 이렇게 좀 서로 간의 매치업이 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수비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눈이 약간 좀 찝힌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게 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그렇죠. 거의 뭐 손가락이 반이 들어갔네요, 지금은. 점수는 52대 51, 한 점차. 박해진. 김정은이 슬쩍을 시도합니다. 리바운드 다툼이 치열합니다. 박하나가 주워들었습니다. 길게 윤예빈에게 빠르게 연결. 속공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외곽 김한별 컨트롤합니다. 빅키바흐. 빅키바흐 2대2입니다. 인사이드 공격 김한별.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다시 한번 더. 네. 결국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한별입니다. 네, 4쿼터 들어서는 이 빅키바흐 선수를 외곽 쪽으로 끌어내면서 지금 2대2 피켓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 밑에 좀 공간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또 김한별 선수가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운스 패스. 네, 우리은행도 역시 피켓롤을 시도를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반칙이 나왔군요. 그레이에게 잘 찔러줬고 그레이를 막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쉬운 득점을 주기보다는 약간 좀 강한 수비를 펼치면서 파울로 끊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관의 의견이 약간 좀 조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배윤 선수의 파울로 인정이 됐나요? 그렇죠. 네. 김정은 골밑까지 정면 김소니아 그러나 받아줄 선수가 없었네요. 네. 지금은 김소니아 선수가 그레이 선수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앞에 지금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올라갔어도 됐는데 네. 좀 그레이 선수를 너무 찾았습니다. 왼쪽 사이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아 지금 소유권이 정확하게 인정되질 않는군요. 네. 아 공격권 네, 우리은행에 가져간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빅키바흐 선수의 터치아웃으로 한 명이 났고요. 예 맞습니다. 빅키바흐 네. 선수의 선발도 나갔네요. 네. 그레이가 치고 들어갑니다. 인사이드 공격 그레이 놓칩니다. 빅키바흐 리바운드. 그레이가 아주 과감하게 지금 들어갔었는데 네. 배하윤 골밑까지 양 팀 다 지금 골밑에서 좀 흘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볼을 빼앗아내는 빅키바흐 배하윤 결국 배하윤이 마무리합니다. 빅키바흐 약간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지금 좀 아무래도 좀 몸싸움이나 컨택들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수도 조금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두 팀 모두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골 밑에서 그레이를 에워쌌고요. 빅키바흐가 볼을 빼앗아 들었고 결국은 배윤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55대 52. 삼성 3명이 득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그레이의 스크린 미스매치가 발생이 됐고요. 그레이가 연결. 외곽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정면에 슬쩍 정확합니다. 좋았어요. 김정은의 3 포인트. 네. 승부는 다시 원점. 참 역시 해결사입니다. 이렇게 4쿼터에 항상 해결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약간은
수비자는 의식하면서 트래블링이 나올 뻔했지만 좀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좌중간 열었습니다. 좌중간에 3점 들어가질 않습니다. 리바운드 비키바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리바운드까지 잘 잡았는데요. 그레이에게 그레이 파울로 끝난 네. 박하나입니다. 지금은 박하나가 파울로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려 상대에게 너무 쉬운 득점을 주기보다는 분위기를 넘겨주기보다는 좀 잘 잘라낸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예. 김소니아가 잘 살려냈고 네. 박하나가 파울로 끊었습니다. 삼성 3명 입장에서는 파울로 끊을 만한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지금은. 네. 네. 야, 오늘 두 팀 간의 경기가 굉장히 치열하네요. 몸싸움도 굉장히 격하게 일어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상대에게 조금 쉬운 득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움직임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네. 좀 거친 파울 또는 이런 지금과 같은 좀 파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브레이가 성공시킵니다. 우리은행이 다시 앞서 나갑니다.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우리은행입니다. 박하나 김한별에게 아, 김한별 득점입니다. 김한별의 득점 다시 승부는 원점 57-57 김정은 자 정면 점프슛 성공시키는 김정은 김정은이 살아나기 시작을 네. 하는군요. 참 맘먹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전반에는 그렇죠. 조금 존재감 없이 있다가 좀 중요한 순간에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에이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배혜윤 정면 훅슛 성공시킵니다. 이제는 삼성 3명에서도 배혜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 3쿼터까지 이 두 선수가 잠잠하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 4쿼터에는 이 두 선수가 불붙어서 경기를 그렇죠. 펼쳐주고 있습니다. 역시 두 선수가 에이스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가 남다르긴 남다릅니다. 김정은, 김소니아, 김한별이 지금은 김소니아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김소니아의 득점. 김한별이 완전히 놓쳤어요. 네. 61-59 윤예빈 잡았습니다. 박지현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정면 점프슛 약간 강했군요. 네. 우리은행이 다시 한번 더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61-59입니다 박혜진 왼쪽 사이드 박혜진의 득점입니다. 박혜진이 스스로 점수를 만들어내는군요. 그렇죠. 지금 그레이 선수를 스크리너로 활용을 하면서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거든요. 뭐 수비자들이 좀 혼돈되어 있는 사이에 득점을 연결했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박혜진의 네. 반칙이었습니다. 박혜진 스크린 받은 이후에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슛을 던진다면 비키바우 선수가 밖으로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리바운더로서 그레이 선수가 골 밑에 있었었거든요. 네. 좀 더 좀 과감하게 슛을 올라가줬습니다. 네, 작전 시간 요청됩니다. 지금 삼성 3명은 팀 반칙에 들어가고 우리은행은 이제 팀 반칙 여지에 지금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를 하는데 얘들이 알잖아. 아니, 한별이가 여기 나가. 바로를 하면, 여기 있어. 너 여기 있고, 이렇게, 예빈이 하나. 세윤이가 바로를 하면 얘들이 디나이를 한다고. 너 니가 여기서 하고. 디나이 하니까, 여기서야 여기서 디나이를. 이렇게, 만약 그냥 안 하면,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고. 만약 이거 디나이 하잖아. 디나이 하잖아. 하이프에서 탁 올라와. 여기 사람이 뛰고 탁 올라와. 여기 사람도 얘를 넣어주라고. 어, 얘 무슨 말인지 알아? 혜윤이가 네가 잡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밑에서 잡는 게 아니라 여기 미들에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얘가 못 찾게 하겠지. 그치? 못 찾게. 그럼 씰을 하고 있으라고. 순간적으로 씰을 탁 올라올 때 넘겨서 주라고. 이거는 와이드 오픈. 이게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한별이 나오잖아. 한별이 하고 투백 게임 해. 혜윤이 바깥으로 나오고. 슬립. 여기서 이렇게 넣어.
이제 4쿼터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승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4점 차이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확실한 패턴을 통해서 이 골밑 득점 또한 배윤 선수의 찬스를 1차적으로 살려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계속 지금 심판에게 뭔가 좀 강하게 욕을 네. 하고 있는 임근혜 감독인데요. 점수는 63대 59입니다. 김정은 선수가 4쿼터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야. 배윤 선수가 또 역시 4쿼터 중요한 승부처에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공격권은 삼성생명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임근배 감독은 약속된 플레이를 하자고 했어요. 네. 아, 배윤이 볼을 놓쳤습니다. 여기서 턴오버가 나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작전 타임 이후에 턴오버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좀 더 집중을 해줘야 합니다. 네. 김정은이 잡았습니다. 정면. 박하나와 매첩이 되어 있습니다. 박하나가 따라붙습니다. 저 골밑 인사이드 김한근의 블락샷. 네. 공격장 시간 2초 남았습니다. 네, 김정은 선수 완전히 뚫었거든요. 김한별 선수가 또 어느새 날라와서 블락샷을 해줍니다. 강력한 블락샷이 네. 나왔네요. 아, 떨어지는 거죠. 부상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이 수비하는 어떤 집중력, 이 거친 것들이 오늘 아주 대단합니다. 네. 수비에서 어떤 집중력 좀 대단합니다. 자, 브레이가 인사이드 뚫었습니다. 결국 공격장 시간 2초를 살려내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나 지금 박하나 선수가 지금 코트에 누워 있는데요. 브레이 선수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아... 네. 어깨에 부딪혔죠. 지금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 박하나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4분 34초, 점수는 65대 59, 6점 차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예빈 그대로 석점을 시도합니다. 아, 들어갑니다. 백보드 맞고 윤예빈이 석점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의도적으로 백보드를 맞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꼭 올라가야 좀 제 점수에서 메이드를 시켜줬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삼성으로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서 석점포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골밑 브레이에게 단숨에 연결. 브레이를 막는 과정. 윤예민의 반칙. 네. 아, 지금 석점이 나오는 모습이었었죠. 네. 어, 이 백보드 맞고 들어갔어요, 지금.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잘해줬고요. 지금도 윤예민 선수가 자리를 잘 버티고는 있었는데 파울 장면이 아쉬웠습니다. 윤예민 파울 4개째가 됩니다. 어쨌든 골밑에서 그레이를 막기 위해서는 파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자유투 기회를 얻는 그레이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키는 그레이. 두 번째 자유투. 두 개 자유투를 모두 그레이가 성공시킵니다. 점수 67대 60의 5점 차. 4쿼터는 이제 4분이 채 남지 않습니다. 바운스 패스 다혜윤 우중간 45도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네. 지금은 아주 과감하게 던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김정은 선수가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스텝 이후에 수술 과감하게 올라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도 수비를 바짝 올려붙이는군요. 김정은 가로채기 시도 오른쪽 사이드를 열어줍니다. 김소니아 석점 실패. 탭아웃. 김소니아가 다시 한번 더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브레이에게 연결. 브레이에게 들어가면 수비가 바짝 달라붙는군요. 그렇죠. 더블팀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비키바우 선수가 조금만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금 그레이 선수에게 볼이 투입된 이후에 삼성생명은 2명, 3명이 지금 골밑에서 헬프 디펜스를 해주는 장면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레이 선수에게 거칠게 파울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 선수가 약간 좀 예민해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네. 공격권 우리은행 김소니아가 외곽에서 잡았습니다. 김정은 김소니아 우중간 열었습니다. 우중간에 승점 들어갑니다. 김소니아의 3포인트야 이게 들어가나요? 그렇죠. 참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김소니아 선수 정말 중요할 때 또 승점이 또다시 백보드를 맞고 들어갑니다. 네. 득점으로 맞대응을 하는 윤예빈 선수입니다. 그렇죠. 이 위치에서 윤예빈 선수는 백보드 슛이 본인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백보드 맞추고 들어온 게 의도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이거는 다시 득점차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비키바흐가 뛰어들어갑니다. 비키바흐가 마무리. 네. 비키바흐의 두 점 점수는 한 점차 다시 한 점차입니다. 네. 이 빅맨이 앞선에서 스틸에 이은 속공까지 참여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력적인 거죠. 네. 우리은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격 타이밍이 됐어요. 정면 페이더웨이 역시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다운의 슛이 나왔네요. 네. 지금은 72대 69. 박하나 바운스 패스 2대1을 시도했습니다. 박하나에게 다시 한번 바운스 패스 바하윤 볼을 놓쳤습니다. 오늘 바하윤 선수가 몇 차례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볼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의 좀 손질 이런 스틸에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삼성 3명은 이미 팀 반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팀 반칙 현재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가로채기 자 골 밑 김소니아 짧았습니다. 우리은행이 달아나지를 못했네요. 김한현 파울을 끌어냅니다. 김소니아 반칙. 김소니아 선수가 슛을 올라가는 장면에서 지금 레이업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벤치에서 좀 지적을 했고요. 아하. 완벽하게 속은 이후에 사실은 골밑 쪽 안쪽으로 좀 레이업으로 올라갔었어도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은행으로서는 확실히 당할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죠. 그렇죠. 네. 다시 작전 시간이 요청됩니다. 1분 19초가 남았습니다. 잘했어요. 자. 비키가 여기 있어. 자, 혜인이 여기 있어. 혜인이 여기 있어. 예빈이 여기 있어. 예빈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가 여기 있어. 예빈이 여기 있어. 혜인이가 스크림 해주고. 와. 오고. 여기서. 패스 안비한테 핸드오프를 잘 줘. 에라 안 나게 주고 줬을 얘가 패스 한비한테 패스 줄 때 비키가 여기 백스크린에 헤인이 파워 나가 있어. 스크린 해주고 여기 백스크린 해줘. 이렇게 돌아 뛰라고. 너 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별이가 여기 찬스 내면 되고 그게 안 주면 두 배 게임 한별이하고 한별이 3포인트 안 되고 픽앤롤 여기 세키로 할 때 예빈의 코너 혜윤이가 다시 미들로 올라와 픽앤롤 미들 이렇게 한번 해봐. 피케놀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네. 4쿼터 들어서 비키바우 선수를 스크리너로 활용을 하면서 피케놀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배윤 선수가 골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도 되고요. 비키바우 선수와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좀 확실한 득점을 노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3명 입장에서 약간 좀 아쉬웠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배현 선수 두 번의 턴오버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웠었죠. 그렇죠. 김정은 선수에게 약간 몸싸움에 밀리면서 또한 가지고 있는 볼을 여러 차례 좀 스틸을 당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장면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삼성 3명의 공격 기회, 삼성 3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격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하나, 비키바흐에게 하이 포스트
김한별이 이어받았습니다. 우중간 45도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그레이 흐르는 볼 비키바가 볼을 살려냈습니다. 아 그러나 이거를 가져가지를 못하는 삼성 세 명이 이 공격 기회를 가져가지를 못하는군요. 그렇죠. 네. 1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요. 점수는 72대 69 3점 차. 오늘 삼성 세 명은 작전 시간 이후에 나온 공격이 좀 성공이 잘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김한별 선수의 슛이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메이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아쉬웠고요. 또 비키바우 선수에게 볼에 손 터치가 되기는 했지만 또 공격권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의 공격 기회. 김정은 자 정면 골밑까지 단숨에 다가섰고요. 상대 반칙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 3명은 이미 팀 반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점수는 72대 69입니다. 김정은 선수가 자유투 기회를 넣었습니다. 많이 막혔죠. 있었다 하더라도 김정은 선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4쿼터 들어 지금 7득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대에게 좀 견제를 당하다 보면 좀 지치기도 마련인데 오히려 네. 4쿼터에 좀 더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시키는 김정은 두 번째 자유투입니다. 아, 두 번째 자유투 놓쳤습니다. 그냥 그레이 선수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리바운드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우리은행에게 굉장히 중요한 리바운드가 될 것입니다. 볼 다툼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근데 심판이 뒷걸음을 치면서 네. 넘어지면서 약간 부상이 있나요? 볼 다툼이 아주 뭐 대단했었는데요. 그렇죠. 넘어지면서 아마 팔꿈치 쪽인 것 같은데 지금 볼 쟁탈전이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 아 팔이 약간 좀 삐끗했군요. 그렇죠. 지금은 네. 사실 저기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격한 과정에서 이 시그널을 부르다 보니까 조금 발목 살짝 네. 아이고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네. 볼 다툼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레이 선수에게 수비가 정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레이 선수가 중요한 상황에서 리바운드를 잘 잡아줬는데요. 이 김한별 선수의 볼에 대한 집념이 참 대단하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저 리바운드를 가져가면서 우리은행은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였단 말이죠. 네. 네. 뭐 우리은행이 메이드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지연하는 데 또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6.1초가 남았습니다. 73대 69 득점 차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다시 또 삼심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조율하는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지금 삼성생명은 지금 공격권의 시작을 지금 하프라인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공격권은 삼성생명 공격권으로 인정이 됐고. 그렇죠. 네. 집중해서 수비합시다. 삼성생명의 공격 기회. 김한별이 치고 들어갑니다. 김한별 3점을 시도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권 다시 한 번 더 삼성생명입니다.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빠른 타이밍에서 3점을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공격권을 한 번 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른 타이밍에 슛을 던져줬고요. 네. 자, 14초가 남았고 샤클락 14초. 다시 한 번 더 공격 기회. 삼성생명. 김한별에게. 김한별 우중간 3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배현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공격하면 삼성생명. 네.
윤예빈 슛 쏘는 과정에서 김소녀 선수의 반칙이 나오는군요. 네. 27점 난 9초가 남았습니다. 김소녀 선수의 파울이 나오면서 지금 김소녀 선수 5반칙 퇴장인가요? 네. 사실 윤예빈 선수가 지금 상황에서는 3점 슛 라인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좀 고민을 잠시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발목이 약간 좀 꺾인 것 같네요. 김소녀 선수가 그렇죠. 수비하는 상대를 잡는 과정에서 발목이 약간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오늘 경기가 굉장히 격하다 보니까 치열하다 보니까 네. 이 부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슛 하나하나를 쉽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조금 더 붙는 과정에서 지금 많은 몸싸움들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최현실이 들어갔습니다. 윤대빈이 잘 투를 던집니다. 굉장히 삼성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투가 되었습니다. 아,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치는군요.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 윤예빈 두 번째도 놓쳤습니다. 브레이의 리바운드. 다시 한번 헬먼. 이번에도 김한별 선수가 볼에 대한 집념을 보여줍니다. 네, 김한별 선수 정말 좀 대단합니다. 네. 참 그레이 선수에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뺏겼다 하는 장면이긴 했는데 김한별 네. 선수도 볼에 소유해서 절대 볼을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윤예빈 선수 두 개 자유투를 다 놓쳤어요. 네, 굉장히 십자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6.1초 점수는 늑점 차. 수비가 바짝 올라붙은 삼성 3명입니다. 다시 한번 윤예빈의 반칙. 윤예빈 선수 이렇게 되면 5반칙이 되죠. 그렇죠. 윤예빈 선수 5반칙.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 3명은 10반칙 상황입니다. 이주현 선수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박혜진 선수가 자유투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한번 놓치긴 했습니다만 박혜진은 자유투가 참 좋은 선수란 그렇죠. 말이죠. 자유투가 조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박지현 선수가 볼을 소유했을 때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좀 끊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자유투 성공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5점 차, 20초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5점, 이게 두 번째까지 들어가면 6점 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삼성 3명이 약간 좀 빡빡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이주연 좌중간. 삼성 3명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3점 시도. 공격자 반칙이 나오나요? 공격자 반칙이 나오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승부의 추가 이제는 완전히 기울었다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9.4초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75-69, 6점 차. 우리은행은 뭐 서두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최대한 시간을 뭐 다 돌리죠. 네. 그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경기 마무리됩니다. 점수는 75-69로 우리은행이 오늘 승리를 다시 거둡니다. 네, 뭐 역시나 강했던 우리은행이었고요. 특히 4쿼터 집중력에서 뭐 밀리지 않았던 오늘 승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 3명도 오늘 참 치열하게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또한 작전 타임 이후에 공격들이 성공이 되지 않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을 좀 남겼고요. 그렇습니다. 추격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